안녕하세요, 조합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뵙습니다. 예, 자주 뵈야죠. 예. 네. 어제 들으니까 그 2000시 10개의 조합에서 조합장님들이 모여서 2000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회의를 하고, RPC 통합 관련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네. 뭐 회의가 있었다는데, 예. 어떤 뭐 중요한 뭐 말들이 좀 많이 오갔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제 2시에 네. 이제 그 10개 조합장님 및 2000시 관내 10개의 RPC 장장님들이 모여서 네. 2000살 임금님표 2000살 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모임이 있었고, 그 전에도 통합 RPC에 관련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타 지역을 봐도 갈수록 그 생산 기술이 보편화되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품종에 대한 차별화도 균일화되어 가는 등등, 이게 임금님표 2000살의 어떤 특별한 아주 차별화된 특별한 미질이라든가 아주 그런 것이 조금 좀 약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전년도에 국내 총 생산량이 벼가 말입니다. 사상 최대로 388만 톤이 생산이 되었는데, 적정한 수요량을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수요량은 한 361만 톤이 필요하니까 숫자상으로는 27만 톤 정도가 남아둔다. 네. 근데 이러한 숫자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로 보여지는데요. 네. 정확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바로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시장격리 발동 요건이 됐을 때에 빠르게 추가 격리를 해서 네. 정부에서 양곡을 보관하고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정치권에 대한 그 복잡다단한 일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1차 시장 격리가 이루어지고 2차 시장 격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완전히 가격이 무너져서 네.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국내에는 각 농협의 RPC들이 쌀을 벼 재고가 넘쳐서 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금님표 2000쌀이라고 하면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와 국민의 사랑받는 최고의 쌀인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네. 우리 대월농협도 무려 2,900톤이 재고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추곡수매 때는 전국 최고의 40kg당 아키바리에 같은 추청의 경우에는 8만 5천 원을 지급을 하였는데 네. 지금은 뭐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닐 정도로 네. 가격이 벼값도 떨어지고 쌀값도 심지어는 특별 할인이라는 명분으로 10kg당 2만 5천 원에 나가는 등등 진짜 일대 그 RPC 경영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고, RPC에서 거액 적자가 나면 정말로 결산에 대한 그것도 좀 우려가 크고, 계속 지속적인 안정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쌀 판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취지에서 통합 RPC에 관련한 컨설팅 업체를 정해서 네. 우리가 컨설팅을 받고 몇 개년 계획으로 치밀하게 임금님표 2000살의 경쟁력 강화를 우리가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는 네. 부분이 있을까봐 이제 여쭤봅니다. 네. 그 격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예. 격리가 과연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고요. 잠깐만요, 조합장님. 예. 그 부분하고 지금 RPC에서 약 3천 톤의 대월이 쌀이 남아도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그 판매량은 저조하고 판매 단가도 약하고 예. 이렇게 되다 보면 그
그 리스크를 다 어디에서 누가 알아야 되는지 네. 그 두 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그 여쭤보신 격리라는 의미는 예, 모든 그 생산된 곡물이라든가 또 제품은 수요 공급의 원료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네네. 예, 학교에서 배웠을 때도 demand and supply라 해가지고 네. 수요와 공급의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아, 국민 1인당 뭐 연간 50kg 정도를 쌀 소비한다고 봤을 때 점점 쌀 소비량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밀가루 뭐 이런 거로 자꾸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추세인데 네. 그 전국 국민이 애써서 농사지은 벼 생산량이 388톤이라 하면 네. 그거 가지고 소름에 국민이 다 먹고도 남는 네. 그것이 이제 과잉 댁에 남는 벼가 네. 27만 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27만 톤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네. 정부가 보관비는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은 정부가 양곡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네. 수요 공급을 맞춰주기 위해서 정부가 매입해서 정부가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적정한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사들여가지고 그 격리, 잉여 물량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이제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격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 우리 농협의 입장에서 봤을 땐 최고가로 샀다. 근데 구조적으로 여주가 대왕이다. 그러면은 임금이 대왕보다 또 질 수 있냐? 그렇지. 이런 시장의 수매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전국적인 시장 동향이라든가 가격을 예의주시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못한 게 저희가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요. 네. 그 인기적이다. 예를 들어서 자존심 싸움이다. 이웃한 여주가 이만큼 줬으니까 2천이 질 수가 있느냐, 임금님이. 아, 이래가지고 이제 8만 5천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적으로는 벼 생산이 과잉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이제 수요 공급이 불일치하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겁니다. 하락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재빠르게 시장 격리를 이루어지지 않고 늦게 하는 부분에 이제 가격이 또 무너져가지고 직교매는 이제 걷잡없이 이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됐다. 그럼 이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농가는 일단은 2021년도에 최고가를 받아서 뭐 많은 농가 소득이 되어졌지만 농협은 주인이 농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건전한 RPC가 지속적으로 경영되어지만 농민회에서 계속 수매도 하고 적정하게 경영이 돌아가는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월농협에서는 신용사업에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발생이 이제 호전이 됐겠죠. 그 돈으로 이제 메꿔야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니 정말 결산하는 데서도 일대 위기가 아닐 수 없고 또 이천시에서도 하더라고 알찬미를 이제 국립 그 종자원인가요? 거기서 이제 식량과학원에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했는데 이게 다수화학 품종입니다. 키도 작고 줄기도 튼튼하고 너무나 다수화학 품종이기 때문에 200평당 한 마지기에 40kg, 뭐, 16개가 났니, 뭐, 막 이런 소리가 나오고, 비료를 많이 주어도 쓰러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또 비료를 막 또 씨려가지고, 미질 그런 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냥 생산량 많이 해서 수매 자금 많이 받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고, 이게 올해의 큰 대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또 수매했을 때, 또 전국적으로 과잉 생산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쏟아붓고 막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예, 이러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 네. 그러면은 지금 그런 그 농촌의 이런 현실을 네. 특히 이제 뭐 전국적인 현상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 이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임금님표 이천사계에 대한 브랜드 네.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네. 계략적으로 한두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천시의 우리 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임금님표 이천쌀 경쟁력을 계속 최고로 유지코자 한다면 제 의견으로서는 먼저 우리 이천만이 심을 수 있고 가장 뛰어난 품종을 우리가 독점하는 그러한 품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생산량 중심의 그런 제도에서 미질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는데 시의 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농업 분야에 대한 예산도 증액해서 정말로 로열티를 주고 전문 육종 회사로부터 조생종도 최고의 맛 좋은 품종을 도입하고 또 만생종인 그것도 우리만이 심을 수 있는 우리만이 독점할 수 있는 최고의 또 맛 좋은 품질을 도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월농협에서 참소담이라는 8월 말 수확되는 국내 최초의 단 하나뿐인 품종 지금 심어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맛이 좋은 품종이고요. 만생종도 오복 진성량 같은 거 굉장히 키도 작고 아주 미질도 뛰어난 그러므로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먹어보고 정말로 야 이거 어느 지방쌀이야? 과연 임금님표 이천쌀이구나. 이거 이름이 뭐지? 오복 진성량 내지는 바로 참소담 이천쌀하면 바로 품종 이름이 연상되는 그런 우리만의 품종을 갖고 있어야지 알차입니다. 전국 보편화된 거를 갖고 심으면은 높은 가격을 주고 구입해서 먹어봤을 때 그보다 더 싼 지방 알찬잎 먹어봤을 때 비슷하다면은 누가 비싼 가격을 주고 우리 충성 고객을 하겠느냐 이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서 품종이야말로 빨리 시급하게 2천만이 독점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품종을 가져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지금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통합 RPC도 바람직하지만 통합 RPC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도 농가에 대한 미지를 어떻게 최고 미지를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의식 개요. 또 우리 농협에서도 올가을에 그 단백질 성분 검사를 해서 단백질 성분이 6% 이상으로 나오면 얼마다 차등 지급하고 그런 것도 하려고 10개 농협이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주 최고의 쌀을 생산해낼 것인가라는 부단한 영농교육과 시에서도 그런 예산이 뒷받침되는 일대 정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임금님표 2000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가 그 쌀의 판매책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과 또 그 판촉을 위한 그 정책적인 예산 지원의 획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또 포장 방법도 바꿔야 된다. 아주 디자인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아주 귀티나게 하면서 그것도 10개 농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CI도 임금님표 2000살로 가지만 정말로 글자도 산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진공 포장도 거기다가 뭐 5kg, 500g인가 1kg짜리 넣고 뭐 서리태도 집어넣고 작곡도 넣어서 정말로다가 사랑받는 그런 다변화된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다수학 중심에서 미질 중심으로 나가는 일대 혁신이 이루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최종 목표는 유기농으로 가야지만 된다. 만약에 우리가 유기농을 획득한 대월농협에 쌀이 있다면 바로 하이닉스 자연이랑 홈페이지에 그 2만 명에다가 30만 원씩 그 공짜로 회사에서 주는 거 있습니다. 그걸로다가 우리 농산물을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런 인증받은 게 없기 때문에 오창 농협에서 다 농축산물 그거 팔아먹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건 우리가 가슴 아픈 현실이고 제가 반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의 의지와 농협, 농가가 삼일체가 돼가지고 순전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가장 바람직한 게 있다면 정말로 시장 가격을 무시하고 인기 정책으로 마구 수매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시와 농협장과 농가가 가슴을 열어놓고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RPC를 갖고 나가면서 상생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사례를 보면 전부 사후 정산제입니다. 말씀드리기 불편하고 저를 비난할지는 몰라도 일본에는 전부 사후 정산제다. 먼저 수매할 때 60% 정도 가격을 주고요. 나머지는 시장상에 맞춰서 판매한 후에 아주 투명하게 정산을 보고를 드리고 남는 돈은 또 농가에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건전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우리 국내에서도 사후 정산제를 시행하는 농협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천시가 크게 당면한 문제로는
통합 RPC를 논의하고 있지만 통합 RPC로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 정산제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양국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가 할 수만 있다면은 통합 RPC를 구태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의 앞선 선진국의 그런 바람직한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많은 그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뭐 인기적으로 그냥 막 수매가 비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다 부담으로 돌아오는 현실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면 경영이 계속 치명적이니까 이 핵심적인 문제를 경영자로서 어떻게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하느냐면요. 우선은 우리가 수익의 일정 부분을 매년 유통손실보증금을 더욱더 강화해서 적립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농가에서도 협의를 통해서 쌀 자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적립했다가 이렇게 극단의 어려운 사정이 처했을 때는 그것을 투입함으로써 유통손실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메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하여튼 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나 또는 네. 이 농가에 하고 싶은 네. 말씀이 있으시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610여 수도장 및 또 이천시 전체 농가 여러분 문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생명 창고를 지키는 상록수이고 또 우리 근대화의 아주 역군이며 오늘 선진국을 이뤄낸 아주 초석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물가라는 얘기만 나오면 먼저 쌀 가격만 때려잡으려고 또 어느 선거에 나오신 시장님 후보님들도 제가 발벗고 나서서 쌀 가격을 임금 DPA 1000쌀 제가 판매하는데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농협장들과 함께 MOU 맺고 소리치고 앞장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면서 제발 우리 대월농협에서는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 쌀을 친척 출항민한테 더 홍보해서 팔아주시고요. 또 어떻게 하면 비료를 적정 시비를 하고 미지를 좋게 만들어서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죽자 사자 제값 받고 제대로 경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수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에게 건강하시고요. 풍년수확을 저희가 기원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농협사랑을 많이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쌀 판매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